봤어요, 저 에이티즈 산이 그의 최근 브이 라이브에서 당신이 정말 귀엽다고 말했어요. 수빈이 너무 귀엽죠. 수빈이 진짜 완전 귀엽죠. 투바투 이제 연준이랑 제가 이제 동창인데 이제 뭐 처음은 그렇게 해서 알게 됐지만 이제 수빈이라는 이제 귀여운 친구도 이제 알게 돼가지고 너무 착한 거예요. 너무 착하고 너무 잘생겼고 키도 크고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산이 형이 친화력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사실 막 이제 사적으로 만난 적도 없고, 되게 그냥 뮤직뱅크에서 이렇게 마주친 게 전부인데, 볼 때마다 내가 뭐 했었나 싶을 정도로 너무 반갑고 너무 좋아해 주셔갖고, 저를 너무 반갑게 맞이해 주셔서 저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저도 에이티즈 컴백한다 이러면은 에이티즈 분들 되게 다 엄청 싹싹하고 착하시고 친절하시고, 에이티즈 분들 진짜 저는 이제 게스트 분들이랑 좀 편하게 있으려고 정말 용기내서 한마디 꾸역꾸역 잘 부탁드릴게요 약간 이런 것도 되게 꾸역꾸역 힘들게 되는데, 에이티즈 분들은 먼저 막아막 아콩아콩 막 이러면서 수빈이 잘 지냈냐 막 되게 이렇게 먼저 계속 말 걸어주시고 편하게 이렇게 해주셔갖고, 저는 에이티즈가 컴백한다 이러면은 너무 반가워요. 빨리 왔으면 좋겠고 인터뷰하고 싶고 그래요. 아무튼 산이 형 진짜 진짜 착한 형 같아요. 무대도 너무 잘하고 너무 착하고 되게 이렇게 센 페이스지만 성격은 누구보다 온화한 것 같고 되게 매력 있는 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이앱 때 저를 얘기했다고 저희 엄마가 영상을 보내줬어요. 감사했죠. 감사합니다. If you can see, smile. Smile. 인터뷰하러 날아온 수빈 아린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분들은 또 멋있게 돌아온 에이티즈 얼른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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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엠엑소 팀. 안녕하세요. 에이티즈입니다. 뮤직뱅크 인터뷰한 그룹 중 가장 좋아했던 사람은 누구야? 너무 많죠, 너무 많죠. 근데 사실 약간, 그러니까 이제 슈퍼주니어 선배님이랑 제츠 선배님은 말을 했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을 말해보자면은, 일단 사실 슈퍼주니어 선배님도 그렇고 제츠 선배님도 그렇고 두 분은 진짜 저를 이제 이렇게 너무 막 몇번안 봤는데도 이제 애정과 사랑을 이제 막 쏟아주시고. 아, 너무 귀여워. 뮤직 큐. 아, 감사합니다. 계속 장난을 치시고 귀여워 주셨다고 기억에 남는다면은. 네,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럼 이번에는 축하를 안 한 거 같아요. 방금 축하를 방금 안 했던 거 같아요. 네. 축하드립니다. 우리 수빈이. 인터뷰하러 날아온 수빈 아린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분은 어떤 분이죠? 영원히 투게더 하고 싶은 규현 씨, 얼른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규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대기실에 도착한 수빈 아린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분은 어떤 분이죠? 네, 최수빈 선정 상반기 가장 재밌었던 인터뷰 1위. 아, 어떤 엑스? 어떤 곡인가요? 스트레스가 많아요? 아, 네, 조금 있습니다. 화가 많아요? 나 엄청 많습니다. 화가 많아요. 다른 사람들 하자면 저는 이제 스테이씨 후배님들, 왜냐면은 스테이씨 후배님들이 진짜 엄청 싹싹해요. 정말 그 신인의 열정 그 자체인 것 같아요. 정말 사실 저는 데뷔했을 때도 좀 부끄러워갖고 이제 90도 인사하는데 목소리는 작게 안녕하세요 약간 이런 식이었는데,
저희 이렇게 예쁜 무대와 예쁜 모습으로 데뷔할 수 있게 해주신 스태프분들 한 분 한 분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스태프분들 진짜 안녕하세요 스테이씨입니다 이렇게 진짜 쩌렁쩌렁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스테이씨입니다 되게 보고 있으면은 내가 다 약간 용감해지는 기분이고 기분이 좋고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응원하게 되는 너무너무 싹싹하고 착하고 되게 예의 바르고 되게 열정 넘치고 열심히 하는 것 같은 정말 보기 좋은 후배님들인 것 같아요. 되게 응원하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그랬다고요. 1위 후보와 함께 나타난 수빈 아린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분들은 바로 핫 루키 스테이씨 얼른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둘 셋 안녕하세요.